자, 우리 기준님은 내가 인생에 어쨌든 간에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대답을 하세요. 네. 네.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남한테 다 퍼주고 뭐를 하고 살았다 해도 빚이 없고 낯이 없어. 항상 돌아오는 거는 항상 뭐라 해야 되지? 나한테 아프면 상처만 돌아오고. 그리고 또한 이게 우리 엄마가 이혼했어요? 네. 그치? 좀 됐죠? 네. 됐는데 이게 엄마 스스로는 평탄해요.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준님 평탄한데 혹시 남자친구 있었어, 애인? 네. 그치? 네. 애인이 있었는데 이게 이별수를 맞아야 되거든요, 엄마가. 이별이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이별이 아니라 엄마 사주에 있어서 오래 시절을 넘어갈 때 이별을 맞아서 가라고 하는 이런 팔자의 운명이거든요. 근데 남자 때문에 왔다 그래. 맞아요. 남자 때문에. 네, 네. 근데 그 남자가 남자를 못 잊는 거야? 아, 네. 이별을 했어요? 네. 그래서 지금 남자를 못 잊는 거야 지금? 제가 이렇게 엄청 잘해줬어요. 남자한테? 네. 아, 잘해주게 생겼어요. 엄청 잘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. 잠깐만. 잠깐만요. 자, 엄마 이별을 했죠? 네. 근데 이별을 한 지가 얼마 안 돼 보여요. 네. 그러면 옛날에도 사복구시처럼 뒷바라지를 한 거야? 사람 그 옛날 현대판으로 따지면? 네. 근데 이게 지금 이별을 해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? 네. 근데 왜 마음에서 못 잊어? 제가 되게 좋아해서 그 사람은 물론 못 잊겠지. 못 잊지만 엄마가 설마 거기다 대고 지금 고춧가루를 뿌리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 뭐 이렇게 염원하는 건 아니죠? 그래서 온 거예요. 제가 다른 데서도 부적을 좀 쓰고 뭘 써?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. 근데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미친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이별하고 아픈 거는 알아. 이별하고 아픈죠, 당연히. 근데 엄마야, 이게 그 상대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죠? 응.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총각이었어요? 네, 총각이었어요. 연하였고. 근데 그래서 지금 날 버리고 내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했더니 날 버리고 간 놈을 다시 그쪽이랑 헤어지고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. 그것 때문에. 응. 아니, 그렇죠. 아니, 아니라 지금. 내가 이때까지 그 사람한테 해준 것도 그렇고, 다른 데도 막 부적이면 뭐면 다 해서 했어요. 돈도 많이 써서. 뭐를 썼다는 소리야? 부적을 해달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가서 했는데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나는 정상으로 결혼한 남자를 지금 옛날 남자를 못 잊어도 정상적으로 결혼한 남자를 가지고 나서 부적을 하고 굿도했죠? 그렇지. 그 돈을 너무 그러니까 굿도하고 다 해서 그 인연을 가정을 찢어뜨려서 지금 그렇지. 나한테 돌아오라고 해서 무당집에 뭘 했다는 애기도 거야? 가졌어요. 애기도 가졌는데 애기도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좀 써줬어. 미쳤어 엄마? 부적 그런 거 써주시고 어느 무당이? 저기 다 써주더라고. 되게 이렇게 돈도 진짜 많이 에이 여보세요. 아무리 무당이 그지도 아니고요. 그리고 엄마 이거 의뢰한 자체가 웃긴 거지. 지금 그래서 지금 나한테 여기 와서 그럼 왜 거기 아니 그럼 왜 거기 가서 말을 하고 거기 가서 붙들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왜 안 됐어요? 이런 그렇게 지금 해서도 안 되니까 여기서는 용하다 그래서 왔죠 제가. 아, 나 안 용해요. 나 안 용하고 안 유명한데. 아니 그래서 좀 어느 용하고 엄마 봐봐 무당이 용하다고 해서 신이 더 월등해요? 그렇지 않아요. 유명하다고 해서 너무 더 월등해. 많이 썼어요,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돈 너무 많이 써서. 부적이나 돈 쓴 건 거기 가 썼지 나한테 썼어 이 아줌마야.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. 떨어지는 거 못 한다고요. 아니 해주세요. 저 엄청 돈도 많이 쓰고 내가 아까워서 못 하겠다고요 그 사람. 뭐를 못 한다고?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이 사람한테 내가 그러니까 그 돈을 쓴 게 엄마야 그 남자한테 썼다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부적도 하고 굿도 쓰고 굿도 하고 내가 부당집에 썼 거 아니야. 나한테 돈 안 썼잖아. 근데 나는 못 해준다는 소리야. 그리고 잠깐만 지금 엄마가 여기서 우기고 아픈 건 아는데요. 정신줄이 나간 것도 알아. 슬픈 것도 아는데 막말로 남는 게 돈이야. 엄마를 비춰줘서라도 돌아온다면 뭔 짓이라도 할 거야. 그렇지. 근데 이 여자야 그래도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서 한 가정을 가졌는데 그 애 띠는 것까지 부적을 하면 엄마 천벌을 받아요. 아이 있죠? 엄마 아이 있죠? 아이 있어 없어? 있죠. 있는데 그럼 내 새끼 죽으라고 그럼 기도해주고 부적 써주고 그런 무당이 어딨어 그런 무당이? 다른 데는 다 써줘요. 그건 다른
시간 얘기고 이 여자야. 돈도 많이 써,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. 안 되지, 되는, 아니, 이 세상 대한민국에 아무리요, 유명하고 모를라든, 부적을 하든 구슬 하든 애 띄워주고 그 남자가, 옛날 남자가 내가 뒷바라지를 했어요. 근데 너무 억울하고 돈도 억울하다며. 억울하다는 거야. 그치? 근데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는 거 아니야. 그 내가 다시 뺏어오고 싶은 거 아니야. 어? 지금 그렇다는 뜻 아니야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실령님이 해주세요. 지금 이러고 지금 무당한테 얘기를 한다는 뜻이잖아. 그만큼도 했고. 근데 지금 얼굴 빨개졌다. 아, 방법이 없을까요? 그 정도로 좋아요? 네. 차라리 엄마 새로운 남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구슬하세요. 엄마 우리도요, 부당들이요. 아유 진짜 미친 X들도 아니고. 애 떨어지게 하는 무슨 비방은 없어요. 무슨 우리가 무슨 뭐 흙주술사에 이렇게 주술을 날리게? 다른 데는 부족도 써. 아 그럼 다른 데 얘기해. 그럼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든가 뭐 하려고. 그럼 나한테 와서 정을 봐.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여기서 우길 일이 아니라고.